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면을 좀 먹고 자서 좀 부었는데, 드디어, 경기장으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출발해서 지하철을 타고 강도관으로 갑니다. 강도관. 네, 이런 식으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도쿄돔에 있는 저뭐 하여튼 뭐야 저거 놀이기구 비슷한 거 그런 거막 있더라고요. 네, 일본 건물 저거 어릴 땐 타봤는데, 그리고 가기 전에 도시락을 구입을 해서. 근데 일본에는 도시락이 맛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이 도시락이 좀 진심이대. 딱그 초밥도 그렇고 뭐 이런 덮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많이 있습니다.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비싼 걸로 초밥 골라가지고 도쿄돔에서 도시락 샀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관으로 입장합니다. 사실상 1,000엔 도시락 가격을 원래 1,000엔에서 골라야 되는데, 또 단장님께서 특별히 시합자네라고 1,390엔짜리 힘이 납니다. 많이 왔구만. 그래서 질문한 게 더. 자, 첫 번째 시합. 저는 헤비급을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중 빼기 싫어가지고 헤비급을 뛰었는데, 저 친구 상당히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대진표 봤을 때딱 봤는데, 앞뒤, 절반. 절반입니다. 얼굴을 봤는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띠도 뭐좀 이렇게 뭐 있어 보이게 거의 빵한 거 메고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몽타주 보고 많이 쫄았는데, 그래도 저에겐 앞뒤가 있죠. 자, 한번더 자꾸 앞뒤 이렇게 뜹니다. 다시 볼게요. 아하, 저분 이제 넘어가서 와와 이거를 엄청 하더라고요. 표정도 좀 많이 허탈한 표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끝나고 나서도 나가지고 저한테 와 최고다 수고이네 뭐 하던데, 하여튼 뭐첫 판은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두 번째 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도 한 체중이 한 130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상당히 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판은 사실상 이제 오리지널 제가 볼때 헤비급인 것 같더라고. 힘도 세고, 그리고 중심도 깔려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왼쪽입니다. 왼쪽한테 약한 건 아닌데, 왼쪽한테 하면 또 힘을 또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특히나 제가 또 이제 헤비급에 뛰었기 때문에 좀 힘이나 좀 많이 힘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깔리니까 좀 확확 저런 식으로 이제 막확 틀어 잡아버리고 이렇게 감으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부치 두번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은 좋은 게 옷이 벗겨지면 계속 다시 고쳐 입으라 하더라고요. 저때 조금 그 뭐야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몇초 동안 쉴수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시합은 3분 시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를 받으면 원래 룰은 이제 연장을 가고 점수가 없으면 연장을 가는데, 여기서는 3분 시합 끝이 나면 바로 깃발 옛날처럼. 그래서 이제 승패를 결정합니다. 지도 들어가죠. 소극적으로 기술 두번 받으니까 바로 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손 잡고 계속 한번 훅 끌었는데 무슨 쫄아가지고 드는 걸리는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힘이 세니까 한번 감기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싸움부터
차분차분하게 그거 계속 대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계속 흔들고 손싸움하면서 떠들어가면서 또 먼저 공격해야지 영하나. 두 번째 판이 이 사람이 그냥 좀 뭐랄까 조금 약하게 본 건 아니지만 어우 앞뒤 이거 점수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조심 점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점수를 안 주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 지가 기술 걸다가 대치기 당한 건데 새끼들이요. 일본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점수 안 줬고요. 심판도 쳤었다가 뭐 하는데 다시 잡고 저는 기술은 걸릴 수가 없죠. 앞뒤가 저렇게 때리면 안 되고 좀 깔게 줘야 되겠네. 다시 잡기 싸움. 저 지금 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손싸움이 상당히 뭐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움직이고 틀을 잡혔을 때 사실상 일어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계속 그냥 뭐 죽여버리면 지도 아닌가? 하여튼 이때 어찌 보면 지도일 수도 있는데 운 좋게 지도는 안 봤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판 이 사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힘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아구가 다 뭉쳐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결승전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 진짜 이거 진짜 바로 이겼어 이렇게 시합을 하니까 힘들기도 힘든데 요 3분 시합을 다 합니다. 틀 잡히죠. 여기서 지도하게 봤죠. 저도 이제 틀 잡히니까 소극적으로 한판 날아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도 한번 내. 저 말은 일본어로 해서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장애를 나가게 되면 지도를 준다 뭐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바에 나가면 지도 준다. 자, 또 시작됐고요. 왼쪽 요 맞잡이랑 할 때는 사실상 제가 약한 게 아닌데 좀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힘들죠. 저도 이 일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뭐 많은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2박 3일 동안 정신과 수양 뭐 그 드래곤볼 그 방에 갇힌 것 비슷해 가지고 저 전북 부안에 가서 오전 오후 운동을 하고 2박 3일 동안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도 봤죠?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시작됐고요. 또 터 잡히고 이러면 감긴다 영하나. 기술 받으면 안 되지. 사실상 연습되었으면 저거 뭐 그냥 편안하게 받으면서 해도 안 넘어가는데 딱 서서 손만 딱 뻗고 있고 이러면 안 넘어가는데 시합이니까 저도 좀 당을 많이 해가지고 긴장도 되고 이러니까 좀 덤벙거리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시간 13초 남았습니다. 자, 금방 나가서 지도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지도 두 개를 획득을 했고 상대는 지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움직이면서 어부치기 거는 척 위장 공격 아니고요. 굳히기 마지막 돌리는 멍청이. 아, 멍청이란다. 죄송합니다. 저게 일본아들이 잘 하더라고. 저 굳히기 저거. 저거 몇번 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두 판 있다가 바로 또 결승전을 치렀거든요. 저 오른쪽 저 1시 2시 방향에 보면 대머리 선수인데 저 선수가 이제 제 결승 상대인데 제가 시합하고 있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네요. 또 이 일본 친구들이 다 이 기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 보니까. 인사해라 빨리. 아, 예. 자, 바로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한 20초 정도 흘렀죠. 이거 찍어주시는 분이 좀 한눈 파는 사이에 못 찍었다고 저한테 하시던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라도 건진 게 어디겠습니까. 자, 상대는 헤비급 왼쪽 여러가지 기술을 많이 걸더라고요. 빠치기 상당히 힘 좋습니다. 저거 일본 선수 저 구치기 저거를 와 여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많이 졌고 이렇게 이 구치기를 많이 당하더라고. 이게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구치기가 이 기술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저 친구가 저게 저 힘을 많이 써가지고 저걸로 죽이려고 한 것 같아. 저때 저 친구 힘이 많이 빠져서 저걸 몇 번 시도하다가 나는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힘은 안 썼지만 저 친구가 저때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 친구도 이제 바로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전혀 뭐 그게 없을 수가 없죠. 체력적인 부분에서 저거 꾸치기도 저를 끝내려고 했을 건데 어부치기 그렇죠.
뜯으면서 바로 어머니 모셨네. 저거 줘서 와 저기 여러분 돌아가더라고. 내가 저기 돌아간데 저 누르기 당했어요. 누르기 인정되죠. 근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와 저거 일어난다고 저 죽으면서. 근데 저 기술에 다른 나라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 굳히기 저거에 많이 당하더라고. 완전 기본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견누르기 같은 비슷한 그런 것처럼 엄청 잘하더라고요. 다시 시작됐고요.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개잡지 잡아뺐을 건데 왼쪽이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구도 많이 뭉쳤고 거의 바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경기 자체가 제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요즘에 제가 꼬꼬무 역사적인 이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어부치기!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 절대 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점수는 아니지만 누르기로 상대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저때 여러분들 어부치기 잘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서 누르기까지 대신에 힘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졌을 거야. 하여튼 저래서 누르기 끝에 누르기 할 때 힘을 얼마 세게 줬는지 갑자기 일어나는 말까봐 세레모니 그 세레모니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재를 하더라고요 심판분들이. 그래서 저도 소극적인 플레이 소극적인 세레모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3판 3경기였지만 계승까지 가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뜻깊은 경기였고 좋은 그 강도관이라는 곳에 가서 1등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본 일정 모두 다 마치고 여러분들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4박 5일 동안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실 제일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옛날처럼 뭐 매니저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고 편집에 힘을 좀 실어가지고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분들도 찍어주시고 해가지고 영상이 그래도 시합 영상은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상당히 아쉽네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이 영상 말고도 이제 강도관에서 이제 체험했던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릴 거니까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정말 이제 유도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뭐 60세, 70세 되신 이제 어르신들, 할아버지 분들도 여러분들 시합에 참가해가지고 또 이제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뭐 일본 여행 겸 어디 여행 겸 이렇게 시합도 출전하고 이러면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우리가 뭐 국제 유도 대회 뭐 이런 국제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시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잘 없잖아요. 뭐 진짜 잘해야 뭐 국제 대회도 나고 아시안 뭐 게임도 나가고 뭐 세계 선수권도 나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대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대회가 뭐 매년 열리기도 하고 뭐 11월 달에는 라스베가스 뭐 다음 년에는 뭐 5월 달은 뭐 대만에서도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라스베가스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만은 한 번 더 출전을 하고 싶고 일본에서 하는 대회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하여튼 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좀 다치기도 다쳤지만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또 이제 강도관 가는 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올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메달 보여줘야지. 자 메달입니다. 공부해. 자 이렇게 상당히 메달이 좋죠. 고맙습니다.